모여가지고 했는 채널에서 3월달에 스톱! 샀다 먹었어. 우리 3월달에 가져와서 참 좋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. 전부 다 나왔어. 이건 뭐 우리 뿐이 아니고 전 세계이라니까는.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내년 3월로 예약을 해놨어요. 연기를 해놔가지고 일단은. 그래 내년 3월에 갈자마자 사실 모르겠어. 원약이라니까는. 그래서 그거를 금년 10월달에 우리가 좀 이걸 몰아가지고 그때 결정합시다. 금년 10월달에 3월달에 가긴 가는데 막말로 해외를 가든지 무슨 국내 가든지 안 그래도 그도 나도 있다가 편하면 가든지 그거는 의견을 따라 섞여야 되나요? 내가 독자자 하는 게 아니니까는. 그래서 모든 것을 10월 총회 때 결정을 하자고요. 결정을. 그렇게 하고 예, 알았습니다.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요. 경사는 아들 딸 식당 가보는 건 다 날짜가 있으니까 다 본인 가당 가치 있어. 그죠? 내가 언제 장가하는 거 알잖아. 애사는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. 애사는 내가 투자했어. 내가 썼어. 그러니까 애사만큼은 내가 여러분들 조용히 같은 건 내가 다 대략 해준다고. 그런데 해준 좋다 얘기야. 나 하나는 5만원이야. 내가 10명 모으면 100명 10명이면 100만원씩이야. 여러분 100만원 돈이 쉬운 돈이 아니야. 사실은 내가 전 카드 깨 빼가지고 해주는 거야. 애로사항이 되고 있어. 회장님 애로사항.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려우시면은 일주일이고 뭐 사무 때 내가 주잖아. 내가 그러면 사무 때 맞춰주잖아. 그러면 그만해도 좀 대표님이 줬으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야. 정말이지. 오늘 꼭 고맙다. 네, 저희는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거기에 대해서. 그래갖고 사실 우리가 10년이 지났잖아요. 두 달 한 번 보는 얼굴이야. 두 달 한 번 보는 얼굴인데도 앞으로 내가 이제 김성태 공장에서다가 됐으면 1월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날짜 달릴 수 있을 거야 하면은 빨리 만나니까 늦게 만날 수 있을 거야. 오늘 정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1월로 마쳐 할게요. 될 수 있으면 부디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조심할 거는 화토는 주말인지 앞으로는 됐으면 안 하면 좋아요. 거기서 출연이 이해할 수 있어. 그거 노름이 됐더라고. 노름이 됐더라고. 나도 옛날에 거기 고리 있었는데 내가 해가지고 내가 돈 아프리면 그 쩌는 돈아프림이라고. 그래 맞아. 고섭은 우리 오래간 만나니까는 한 번씩 치는 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야. 서로가 서로가 하면서도 언어만큼은 존천한 얘기야.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언어 때문에 목소리 높아지더라고. 나이가 있잖아. 나이가 있잖아. 다 한갑이야. 다 넘어 사람들이야. 연계가 제하나야. 연계 뭘 보고 할 거예요. 그러지 마라. 그래서 하자고. 성성 동생 좋은 쪽으로 하다가 좋은 쪽으로 가. 제일 중요한 게 조용히 제일 중요한 게 언어야. 언어 그렇죠? 나이 먹어서 언어가 조심해야 되지만 젊은 때 달라요. 우리가 먹으면 뭐야? 후배들도 또 못하는 거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너무 그거 성특이 형 잘 들어. 또 우리가 거기다 볼 시간이 좋지. 앞으로 싫을지 모르면 못 봐요. 솔직한 얘기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몸 조심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조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단체비에서는 내가 시장을 다 하는 각오를 하라는 얘기야. 나 낙심하지 말고. 우리는 나는 할 때마다 다 여러분 다 이렇게 전화 다 하잖아. 문자하고. 이것도 일이야. 사실은. 그래도 나오시라고 전화하고 오라고 사장하잖아. 내가 사장하는 거예요. 가만히 보면 우리 연합회가 뭐 서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조금 서로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뜻이라고 이거 오래 갑시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회장님하고 잘 알고요. 네.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감사드리고 네. 추후에도 오비연합회 그냥 무궁화 발전을 위해서 오비연합회 오비연합회 파이팅! 아니 원래 김성태 씨가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. 이놈은 다른 건 안 해.